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컴백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V가 JTBC 이태원 클래스 OST 라인업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대박인데요. 앞서 V는 지난 1월 위버스를 통해 이태원 클래스 OST를 부르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너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OST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V가 의리 있는 모습으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어 지난 6일 V와 RM은 KBS2 뮤직뱅크 출연을 앞두고 V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가운데 V 역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욱더 자신이 있었는데 현장에 아미가 없다, 예쁜 짓 하고 싶은데 그럴 대상이 없다라며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힘이 안 난다, 아미가 앞에 있다면 더 활동을 재미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B는 만약에 1위를 한다면 방송을 보고 계신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한다 라는 네 글자는 꼭 하겠다며 팬들을 향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RM은 B에게 요즘 쓰고 있는 곡이 있냐고 물었고 B는 요즘 3곡 정도 쓰고 있다, 요즘에 뉴홉 클럽 스타일로 좀 바꿔보려고 한다 라고 말하며 곡의 완성도가 전보다는 더 진해지지 않았나, 옛날에는 1절만 하고 끝냈다면 이제는 2절까지 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 B가 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또 그러면서 곧 한 곡이 나온다 라면서 기사가 나온 걸로 아는데 제가 만든 곡 중에 되게 아꼈던 곡이라며 작곡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대박인데요. V는 생각한 것을 다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표현하려고 애를 썼고 완성이 되기는 했다라면서 음원 성적과 무관하게 아미들이 가끔 들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V의 자작곡 얼른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V는 이너차일드 가사에 대해서 정말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많이 써보는 편이다 라며 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 끝으로 정말 B가 부른 이태원 클래스 OST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거 나오면 정말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와, 좋아요.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